나 코레트인데 사실 하디야 좋아한다. 뭐야? 누구야? 야, 이거 뭐야? 내가 뭐야, 우연 사이에 누나? 이런 게 있었다. 너브라인 있었어? 하는 게다 아, 했지. 재밌었다. 롤링페이퍼 천양님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? 어, 낭독하죠. 보자, 예. 저 다시 볼게요. 한번 끊을게요. 반장님, 이런 롤링페이퍼 쓰는 게 버축대 이후로 두 번째네요. 버축대 참여한 사람이네요. 영상편지 느낌 스 후후. 많이 고민해 이거. 아, 선뜻 길고양이 될 뻔한 거 저를 주니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컨텐츠 풀로 즐기고 티키타카 재밌었어요.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. 마지막 안 읽어요, 제기. 아, 춘춘양 정말 못 말린다니까 하고 물결네. 아, 말투 뭔가 딱 제등되네. 자, 이거는 또 누군지 알겠네요. 넘어갔어. 천이랑 간만에 같이 게임 찐하게 즐겨서 재밌었고, 애들 챙겨주느라 고생 많았음. 그리고 그 뜬금없이 표적해지는 것 좀 고쳐봐. 씨발, 내가 표적해질 기회가 많이 없대. 누가 와도 코레트네, 이거. 어, 이거 코레트네. 천왕님 좀. 새끼 냄새 심하게 난다. 천왕님 다 읽은 건가? 다 읽었어. 나는 다 읽은 거 같아. 다음. 아니에요, 한 개 안 나와. 아니 아니 아니, 한 개 더 있어. 한 개 더 있어? 아, 디아님 건가 보네. 디아님 건가 보다. 디아님 건가 보네. 어? 디아야, 누가 잃어버린 거 같다. 뭐? 아, 이거 진짜,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. 나 이거 내가 죽어가지고. 아, 근데 어차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읽어. 그냥 합시다 여기서 그냥. 아니야, 이거. 아니야네 저거. 이분은 약간 초반에는 막 반말하다가 뒤에 가서 훈훈하게 말했는데 이번 서버에서 제일 기대 안 했던 전투 멤버였는데 잘 적응해서 쟁하는 거 보고 뿌듯했음. 근데 궁수 개못하긴 해. 넌 진짜 하디야 봉쇄야. 감사해라. 야, 이거 랩트잖아 이거. 그래도 불량증일 때나 비방일 때나 항상 건실하게 와서 일도 잘해주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주셔서 많이 든든했고 나중에 또 게임할 기회 있으면 재밌게 해봐요. 갑자기 마무리하네. 뭐야, 훈훈하니까. 마무리가 훈훈하네. 훈훈하니까. 하디야 지목하겠습니다. 와, 내 스트레스 해소제 하디야 땀땀. 이제 누구 구박하면서 스트레스 푸냐? 저 점점 이번 서버에서 처음 봤는데 그래도 제가 장난치는 거 다 받아주고 주꾸박스 잘해줘서 조금 고마웠다 할까나?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좀 널 구박하게 미워하지 말아줘. 야, 누굴까? 배트님이네. 배트님이 훈훈해. 나 진짜 모르겠다 나는. 나 코레트인데 사실 하디야 좋아한다. 뭐? 누구야? 야, 이런 짓을 했어? 뭐야, 내가 우연 사이에 이런 게 있었다. 너브라인 있었어? 아니, 아니요? 오해하지 마, 아니라고. 악질 누구야, 천혜. 아, 사내연애. 아, 이제 해제했으니까 사내는 아니지. 자유롭게 해. 육수 씹는다, 안 된다. 이번 악룰로 너의 깐직함을 깊게 알아가는구나. 귀여워, 하디야. 이거 매트님인데? 에? 왜 나 나래, 그냥. 난 하나밖에 안 썼어. 짧게 썼다고. 어떻게 뭘 쓰는 뭐예요? 아, 진짜 어이없네. 제이야, 그거 너 그거 알아? 항상 안 갈치고 이겼다고 웃는 너의 모습. 사실 너무 귀여웠던다, 점점. 천영님이네. 아, 천이 진짜. 계속 읽어봐라고, 나인가. 계속 읽어봐. 이번 악로를 통해서 너를 푹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해서 살네. 이게 나라고? 아, 천영님 상남자네. 공개고백을? 세희야, 제일 고생 많았다. 다음엔 다른 길드로 만나자. 이게 무조건이야! 아, 이건 선장님 아니야. 아니야. 이건 선장님 아니야. 아깝게 선장님 거고. 이게 내 거야! 뭐 저랬게 내 거야! 이게 내 거야! 아, 이건 선장님 아니야. 세희님, 요번 길드에서 제일 구박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길드에서 자잘하게 하는 일도 많고 무적성도 가야 하고 챙길 것도 많은데 세희님 덕에 편하게 한 거 같아요, 키키. 실로하다가 울었다는 거 듣고 살짝 불했는데?
하는 거면 그 좀 더 울어도 될 것 같더라 점점. 나중에 꼭 진로에서 증명하자. 약간 이중인격이네. 세이님 그때 왜 울었어? 그렇게 못하니까. 울었죠. 진짜.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다가 주변에 돌아다니느라고 제가 롤링페이퍼를 쓰지 못했습니다. 정말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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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르님 화면이 개웃기네. 르르딱 존나 웃기네. 방송 천재요. 천천히 말해. 라디오야 괜찮아. 천천히 말해 디유야. 야 무력 딜이네. 계속 읽어봐 디유야. 괜찮아 괜찮아. 르르님 목을 놔야죠. 디유트 혹시 친구해줄 수 있냐는 많이 많이 바빠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무 친해지고 싶다는 연락처 남겨둘게. 010이 아, 천양 전화번호? 천양아! 전화번호가 12자리야 천양아! 천양아! 근데 왜 여기 아래에다가 봄생이라고 적어놓은 거야? 야호! 울기 왔구나. 예, 이제 놔줘. 응, 놔줘. 르르님 놔줘. 볼게. 자, 르르님. 사랑해요. 제가 감히 이런 뒷 연락을 하나니. 늦게나마 준이창에 들어와 행복하네요. 이것 때문에 들어왔나봐요. 헷! 아 천양님! 아 천양님! 아 그래! 그래! 천양님 뒷 연락 곤란해요? 답이 없는 수준이야. 답이 없는 수준이야. <답이 없는 수준이야. 웃음> 다음 나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. 나의 소중한 르르땅 만나서 반가웠어. 언젠간 또 만나면 인사해줄 거지? 나 기다리고 있을게 르르까. 푸푸 봉세이가. 선영이 왜 세이님 이거? 아 왜 세이님 도용하세요? 아 세이님 도착한 거야? 와. 아 연말 뭐야? 한결씨 너무 악놀 수고했고 저번에 올 때 꼴나서 미안하오. 괜히 놀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지만 그래도 덕분에 강화도 하고 더 강해진 것 같아요. 이거는 레트님이네요. 아니야. 약간 말투가 가까워진 것 같아. 레트님? 가까워지지 않았어 일단. 네? 잠깐만. 뭐? 나 아니야. 그러니까 마지막 코레트 가자. 알겠습니다. 마스트 후. 어이 코레트, 맨날 나만 놀리고 내가 만만하지? 자꾸 나 놀리면 가만 안 둔다. 하디야. 아야 디아님 미안해요. 근데 인정이긴 해. 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놀렸는데. 안녕 레트야, 너와의 첫 만남이 진짜 강렬했었는데 크크크크. 원래 유튜브로 보던 너의 모습은 츤데레였는데 사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마크사 뭐로 알아버렸다니까? 많은 띠껍더라고. 너의 진심을 나는 알아. 나도 같은 티거든. 앞으로 종종 만나서 놀자. 재밌었어. 아 봄세이님이네. 아 세이님 미안해요. 아 내가 좀 많이 띠꼬였나 보네. 미안해 세이님. 부모님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 같아요. 후후. 그치만 악놀 기간 동안 진짜 많이 챙겨주시고 또 무엇보다 분위기 완화시켜주시고 장난도 쳐주고 저희 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덕분에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인간미 있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시고 캬, 역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감동이었어요. 특히 천양님. 사장님이 감동이었군요. 스트레스 완전 많이 받았을 때 딱 디코드로 오셔서 상황 정리하고 분위기 풀었을 때 디아랑 저랑 코머니 레전드다 이랬음. 진짜 쩔었음. 너무 감사합니다. 배그 또 해요. 빠이. 코머니 항상 템 돈 층층거리면서 챙겨줘서 감사해요.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게요. 그럼 안녕. 왜 이렇게 짧아? 세이님이네. 안녕. 전 이미 나왔는데요. 아 그래요? 네트님 소신 발언. 솔직히 천양님 말고 다른 사람 관심도 안 가지다가 완칠 줄 알아. 근데 점점 과몰입하시더니 준이천이에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지 뭐야. 뭔가 제 안에서는 큰 방송인이셔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악론을 통해 같이 지내면서 새삼 이런 분과 같이 놀 수 있어서 믿지 못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님 없었으면 지읒 될 뻔함. 짜증 좀 낼 법한데 화 안 내고 묵묵히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음. 아니 나 없었으면 뭐 때문에 저렇게 될 뻔한 거지? 레트님 악론에서 처음 뵀는데 조금 특식하신 것 같아요.
천양님의 자리를 이어가실 재능이 보여요. 좀만 더 노력하면 천양님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. 파이팅. 아니 자 잠깐만 천양처럼 된다는 게 뭐 어떤 거야 도대체? 아니 근데 진짜 천양이 표독해진 덕에 내가 뼈속 안에서 안 해도 돼가지고 좋았어. 레트님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사실 첫인상은 좀 무서운 사람이라서 절대 못 친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악놀 덕분에 레트님 알아가서 신기했어요. 약간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이 내 옆에서 똑같이 말해서 좀 신기했다니까. 여튼 덕분에 재밌었습니다. 옆집. 이렇게 끝. 준이천이 포에버. 근데 준이천이가 언제 만들어졌지? 르타 생일 때? 아 그래요? 아니야. 전에 있었어.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. 6월 9일이네. 야 여기 이렇게 사진도 다 있다요. 벌써 다 됐어. 야. 와 뭐야? 대박이다. 저런 걸 정리해 놨어? 저 나무위키 보면은 그냥 일별로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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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, 여러분들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르르님 마지막으로 한마디. 하나님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르르 땅이 해야죠 그래도. 그렇지 르르님 아니었으면 안 만들어질 길들긴 했어 이거는. 아 저희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버렸지만은 다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제가 또 많이 없었는데 저 대신 재밌게 즐겨주셔서 제가 더 감사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놀아요 저희 다 같이. 네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또 우리 기회 있으면 봐요. 회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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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산.